어쨌든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하나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유람스럽게 제가 주역 강의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주역 강의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제 경력에 주역에 들어간 게 이제 EBS에서 한 48회의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에 한 30여 분 했나요? 40분은 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공영방송에서 주역 강의라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주역의 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대가가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주역 강의를, 대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주역 강의를 하게 됐느냐, 그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소문을 들었든지 저한테 EBS PD들이 와서 주역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제 첫마디가 응답이 뭐였느냐. 나는 주역 어려워서 못하겠다.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주역을 시키려고 하니. 그때 마침 김용옥 선생이 엄청나게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노자와 21세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가지고 막 그 김용옥 선생이 바람을 일으켰는데 그 뒤를 이어서 저보고 주역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 어려운 주역을 왜 나를 시키려고 하냐. 난 주역은 좀 어려워서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계속 물러가지를 않고 계속 해달라고 찐득이를 붙어요. 그래서 아니, 자신 없다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 계속 권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말이 재미있어요. 주역 강의는 오래전부터 요청이 많았대요. 왜? 주역은 관심이 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데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다는 분한테 주역 강의를 맡기면은 방송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무슨 사고가 날까요? 주역이 무슨 책인지는 다 아시죠? 점치는 책입니다, 기본이. 근데 자신 있다는 분이 막 그냥 떠들어대다 보면 자칫하면 방송 사고 난대요. 점으로 막 풀어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자신 없다는 분한테 강의를 시키면은 그런 방송 사고는 안 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그냥 찐득이를 붙어서 해서 어느 수준까지 하면 되냐 그랬더니 대중 강의로 그냥 입문 정도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다고 나선 게 결국 한 넉 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영방송에서 주역 강의란 건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주역의 대가가 돼버렸죠. 그러나 솔직한 말씀으로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주역 자신 있다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분들은 좀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또 사실입니다. 왜? 주역이라는 건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자께서 주역을 50에 읽어서 뭐 위편 3절을 했다고 하는데 공자께서도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던 거고 아마도 세계 석학이라는 사람들도 주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자 같은 대천재도 주역 추석을 할 때는 아주 많은 부분에 이 부분은 미상이다. 잘 모르겠다. 미상이란 말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미상이란 말을 숱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주역은 자신 있다고 나서는 사람이라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분은 경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자신 없다고 하는 게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역이 또 미신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EBS 강의를 하고 한 두 주쯤 지나서 PD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해왔습니다. 선생님, 조금 스캔 무리가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랬더니 기독교계에서 약간 문제를 제기했대요. 왜 기독교계에서 문제를 제기했냐? 그랬더니 그들의 문제 제기가 어떻게 미신을 공영방송에서 강의를 하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속으로 반가웠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좀 문제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조금 스캔들이 일어나야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 이 사람들도 눈치가 있었더니 바로 문제 제기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 정도 눈치는 있었겠죠. 왜 그러냐? 주역이 미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심각해집니다. 얘기가 우리나라가 미신 공화국이 돼 버립니다. 왜? 점 잘 쳐서 점치기 좋아해서 미신 공화국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주역입니다. 국기가 주역입니다. 주역의 기사전, 주역을 철학적으로 푸는 가장 중요한 10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기사전에 무슨 말이나 어떤 말이 나오느냐? 바로 이제 제가 역유태극, 주역의 태극이라는 원리가 있다. 거기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 양의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괘를 낳는다. 팔괘가 팔괘에 의거해서 기륭을 판단하고 기륭을 잘 판단해서 큰 업적을 이룰 수가 있다. 주역 개사대입니다. 그게 태극, 양의, 사상, 팔괘, 이게 주역의 기본 원리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음양이라고 말합니다. 팔, 사상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사상의 양 모르는 분 별로 없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고 하는 게 사상입니다. 주역의 가장 근본 원리가 태극, 양의 사상, 팔괘는 바로 주역의 괘입니다. 팔괘를 두 개 겹쳐서 64괘로 만들어서 64괘로 점을 치는 게 주역입니다. 그 주역의 가장 근본 원리를 압축적인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태극기입니다. 역유태극이라는 가장 근본 원리를 중앙에다 딱 배치를 하고 양이라는 건 음양이니까 팔괘 속에 음양의 부호가 양입니다. 팔괘인데 팔괘를 다 배치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지요. 그 중에 네 개의 괘를 뽑아서 배치한 게 태극기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네 개를 뽑았냐? 네 개의 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 위아래로 뒤집어도 모양이 똑같은 괘. 상하대칭형의 괘입니다. 나머지 괘들은 상하대칭이 아니라 음양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건곤감리 네 괘는 사정괘라고 부릅니다. 네 개의 모양이 반듯한 괘라는 겁니다. 건곤감리. 상징으로 얘기하면 건곤은 하늘과 땅에 해당하고 감리는 해와 달 아니면 물과 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태극, 여기 태극, 마지막에 팔괘 이것을 딱 배치한 것이 태극기니까 태극기 자체가 주역의 압축입니다. 우리 만약 주역이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나라는 그 미신인 주역을 국기로 삼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미신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스캔들을 일으키면 제가 속된 말로 밟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밟아줄 수가 있었죠. 근데 좀 이렇게 좀 세게 일으키지 않고 바로 꺼져서 제 방송이 인기를 못 얻어서 넉 달 만에 끝났습니다. 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성격이 드러납니다. 주역은 분명히 시작이 점입니다. 점치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기가 되는 그런 심오한 원리까지 포함한 것이 또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최고의 형이상학적인 원리, 우주, 철, 우주와 어떤 세상 일을 밝히는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극단입니다. 가장 우리 일상적인 관심,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장 최고의 원리인 어떤 우주적인 원리까지 담고 있는 것이 주역이죠. 그러니까 주역 강의를 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렵다는 걸 강조를 해야 제가 좀 강의를 못해도 괜찮겠죠. 왜냐? 이게 점으로 나가면 또 끝이 없습니다. 점으로 나가서 뭐 점치는, 여러분들은 점치는 것부터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점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립니다. 왜? 점을 빼고는 주역이 안 됩니다.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점에서 출발한 주역이 최고의 우주적 원리까지 또 소급하는 게 주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점에서부터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까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주역강이라는 거. 이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주역이라는 것이 어떤 점이냐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역강이 넉 달 하고 나서 상당히 피곤한 일이 제가 그때는 참 인기가 좋았어요. 그 제 전화번호를 따려고 하는 여성
사람들이 상당히 또 특히 여성들이 많았대요. 제 철학과 조교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막 철학과로 전화가 와서 성교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일체 그건 알려주지 말라고 차단을 했죠. 지금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남겨놨을 걸 싶은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리고 나서 그딴 것도 문제지만 아 지인들까지도 아는 이제 그 사람들까지도 가끔가다 저한테 부탁을 해와요. 뭐 좀 봐달라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장면까지 부탁을 합니다. 어? 나 못해. 못하는 대로 해달래요. 그래도 안 해주면 막 저하고 좀 의가 상할 것 같은 그런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좀 해주기도 했습니다. 좀 뭐 나중에 점쳐서 괴도 뽑아 점쳐가지고 좋은 괴 이름 열심히 져가지고 뭐 선택해서 괴 점쳐서 두 개 주고 골라서 해 이렇게까지는 해봤는데 하여튼 어쨌든간에 그런 좀 그 곤핍스러운 일을 좀 당하기도 했는데 제일 고약스러운 것이 이 주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툭 뭐라고 하는 사주를 내밀어요. 사주를 툭 내밀어서 성교수 이것 좀 봐줘. 그거하고 주역은 달라. 그럼 저를 아주 의심, 사주도 모르고 점을 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를 막 이제 의심스럽게 봐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는 점하고 다릅니다. 주역하고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관계가 없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어요. 그러려면 주역의 점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격을 알아야 앞으로 주역 공부를 해나가는데도 오해가 없어요.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미래를 알려고 하는 학문이라는 것을 보통 성명학이라고 합니다. 성복학, 성복학, 뭐 여러 가지 운명 철학 뭐라 얘기하죠. 사실은 뭐 철학과 옛날부터 철학과 다닌다고 하면 점쳐 달라고 하는 건 예사였어요. 그 철학과하고 점하고 연관시키게 맞는 게 바로 주범인 주역입니다. 주역이 점치는 책이다 보니까 철학하면 점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점이 미래를 알고자 하는 학문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역의 그 미래를 알고자 하는 유형은 특수한 유형입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나눠드릴 거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오니까 뭐, 제가 여기서 제 강의의 특징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 강의는 가능하면 필기하지 마세요. 왜? 다 나옵니다. 딴 데. 다 나오는 걸 제가 소화해서 하는 걸 그냥 열심히 들어주시는 게 좋고 필요하면 나중에 그런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대학 강의 때부터 제 강의가 전공이 저한테 뭐라고 전공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전공이 헤매니즘이다 그럽니다. 헤매니즘. 이리저리 헤맨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학문인 줄 알고 휴메니즘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헤매니즘입니다. 이리저리 막 헤맵니다. 어디로 헤맬지 몰라요. 대학 강의에서도 저는 그랬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대학 교수요목이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무슨 주에 뭘 할까를 열심히 적어내게 합니다. 적어 형식적으로는 적어내죠. 첫 강의 시간에 그럽니다. 그거 잊어버려. 내가 나가는 데까지가 진도야. 이렇게 얘기해. 헤매니즘이니까 어디로 헤맬지 몰라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 헤매니즘을 좀 더 좋아했습니다. 상당히 헤매니즘이 더 헤매니즘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헬렐레이즘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헬렐레이즘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횟가닥이즘이라는 것도 있대요. 거기까지 가면 아주 힘들대요. 횟가닥 한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상한 용어를 제가 많이 개발했는데, 헤매니즘 용어는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저 대학 시절에 제 동학이 개발했습니다. 헤매니즘이라는 용어를. 근데 그 뒤에 제가 즐겨 썼더니 헤매니즘은 성태웅이가 개발한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 동학 1년 후배인가 그 교수하던 그 친구가 개발했어요. 그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재밌는 게. 그 얘기하니까 헤매니즘으로 좀 나가볼까요? 재밌는 용어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다고 그러죠. 그건 소크라테스가 개발한 말이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그 히랍의 아폴론 신전에 새겨져 있던 경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히랍에 있는 신전에 새겨져 있는 경구인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즐겨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를 히랍어 원어로 하면 뭐냐? 히랍어 원어, 그 그리스 원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알라 니꼬라지. 히라보 언어로 하면 알라니꼬라지라고 해서 그랬더니 그거 스펠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신하고 얘기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여튼 그런 재밌는 그런 거를 이제 헤매니즘에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헤매니즘이니까 다 있습니다. 제 나눠드린 교재
그리고 교재는 이걸로 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거 절판입니다. 이 제가 쓴 책은 일찍이 절판이 됐고 그 뒤에 상당히 뒤에 나온 책인데 이건 저 대학 선배가 쓴 책인데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추천사를 쓴 책입니다. 사실은 이분은 실전 역학에는 저보다 훨씬 고수입니다. 제가 늘 자문을 받고 하던 분인데 아이 저보다 상당히 선배죠. 아 형 얘기 책에 내가 무슨 주제넘게 소문을 써 그래 아니, 추천사를 써 그래 아 그래도 자네는 그래도 그 공적으로 EBS에서 방송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추천사 써 그런 바람에 제가 추천사를 쓴 책인데 이 책도 절판입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참조하고 그래서 제가 또 쓴 글을 모아서 유인물을 나눠 드릴 겁니다. 이걸로 할 거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든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헤메이즘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어때 시작이 어땠느냐?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어떤 학문의 유형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데 뭐냐? 상학이라는 게 있고 명학이라는 게 있고 점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알고자 하는 학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게 상학입니다. 그 상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상, 수상 이런 것들이 상학입니다. 이건 상학의 전제는 뭐냐? 어떤 존재의 미래 운명이 그 사람의 모습, 어떤 존재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상학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관상술이죠. 상학은 상당히 널리 이제 알려진 것 같아요. 허영만 화백이 꼴이라는 그 만화를 그리고 나서 꼴을 통해서 상학을 접한 분이 많고 그래서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상학, 그러니까 모습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학문이 전부 일리가 있어요. 상학을 믿지 않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관상 잘 보십니다. 아니 여러분 보시는데 저 인간 아니 사람하고 인간은 달라요. 굉장히 아 저 사람 그럴 때하고 아 저 인간 할 때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 저 인간 정말 성질 더럽게 생겼다. 되게 더럽죠. 성질 더럽게 생겼다고 보면 되게 더러운 거 아시죠? 그 더러운 성질 가지고 살다 보면 사람 운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죠. 정말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어떤 그 예전에 그 선생님 한 분 중학교 선생님인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60명이 넘고 그랬어요. 반에. 근데 쭉 담임을 맡아서 쭉 보시고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가 반장하고 네가 부반장해. 걔들이 1, 2등 하더래요. 그 정도로 봐요. 수십 년 선생하다 보면. 그것도 관상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얘가 나중에 돈 많이 벌 건가 못 벌까? 그거 못 봐요. 장사하는 분들이 저 사람이 돈 많이 쓸 건가 안 쓸까를 귀신같이 알아요. 제일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장관인 건 또 모르더라고. 어떤 분은요, 제 희한한 분들이 제가 체험한 것이 있어요. 중국에서 온 분인데 굉장히 기에 민감하고 한 여자분인데 사랑을 보고 그렇게 잘 알아요. 그 아주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똑 보더니 교수인데 선생님은 몸에 왜 쇠조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 그랬더니 이게 사실이에요. 예전에 맞은 수류탄 파편이 몇 개가 박혀있어요. 빼내지 않은 게 있어요. 그냥 사는 게 그 전쟁 상황에서. 그것까지 보는 분인데, 어떤 분인데, 이분이 그 어떤 교수님인데 한 분, 선생님은 평생 그 한 푼 맘 편하게 크게 못 쓰실 분이네요. 사람들이 왜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저 양반 돈이 얼만데요? 돈이 부자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돈 많은 건 뭐합니까? 맘껏 못 쓰는데. 근데 또 그게 사실이에요. 이분이 돈은 많은데 남한테 밥 한 끼를 잘 못 사는 분이에요. 하, 희한한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상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통계예요. 굉장히 많은 통계를 거쳐서 상학이 정립됐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또 절대적으로 맞는다고는 못하지요. 절대 못합니다. 하도 이론도 많고 상학도 여러 가지 파가 있고 그래서 세밀한 데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중에 진짜 재밌는 상학의 일화가 있습니다. 상리휘진이라는 책에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오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로. 다섯 가지 가장 흉한 상입니다. 흉한 상.
한 가지만 가져도 평생 빌어먹을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뚜렷하게 기억하는 게 오로상 중에 하나가 법령선 입구입니다. 이걸 관상학에서 요 코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금이 있죠. 이걸 법령선이라고 합니다. 법령선이 이렇게 입을 지나가지를 못하고 입으로 퐁당 빠지는 상. 이렇게 빠져. 법령선 입구가 오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빌어먹을 상이라는 거예요. 키가 몇 자 이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역대 그 영웅 중에 하나인 위인 중에 하나인 강감찬 장군이 오로를 다 갖췄대요. 다섯 개를 다 가졌대요. 오죽하면 낙성대가 그 출생지죠. 어머니가 안 키우려고 했다는 말까지 있어요. 하도 괴물같이 못생기고 짜고 그런데 오로를 다섯 개를 다 갖추면은 대귀상이래요. 엄청나게 귀한 상. 대귀. 크게 귀한 상이란 말이죠. 귀할 귀자. 하나만 가져오면 평생 빌어먹을 상인데 이걸 다섯 개를 겸하면은 대귀상이라네요. 이게 참 또 아니 그래서 일화가 있어요. 강감찬이 워낙 못나서 우리나라는 중국 사신을 맞는 행사가 큰 행사입니다. 워낙 그 대국의 사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신을 잘 맞아서 잘 보내는 게 큰 일입니다. 신하들이 쫙 모여서 사신을 영접하는 행사인데 강감찬이 그때 일국의 재상이었는데 하도 못생겨서 제일 구석에다 박아놨대요. 뒷자리에다가. 그랬더니 중국 사신이 눈이 밝은 사람. 일어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강감찬 앞에 가서 인사를 하대요. 귀인을 여기서 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 그 못생긴 강감찬을 중국 사신 금방 알아봤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상리휘진이라는 책인가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렵죠. 관상이 어렵습니다. 우선은 살부틈이나 뼈나 이런 거 기본은 갖춥니다. 그러나 이것도 변합니다. 40 넘은 상은 부모가 준 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만든 상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이죠. 자기 평생이 만드는 상입니다. 이런데 공부하러 오시는 어른들은 대개 상이 좋습니다. 왜? 아, 인문학 강의 듣기 쉽지 않아요. 인문학 하니까 제가 이제 한 것 중에 좀 자랑스러운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도 의식치 않고 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조금 영향 끼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학진회라는 교육부 산하기관인데 학문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거기에 인문학 단장이라는 걸 맡으면서 인문학 부흥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제가 제 부서에서 아마 제가 단장을 하면서 1년 집행해서 한 1000억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대학의 연구소 지원하고 그러면서 인문학 계통의 지원을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그때 인문학 부흥운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인문학이 좀 사회에 알려지게 된 HK 사업이라든가 인문한국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이 제가 다 시행한 첫 번째 시행을 맡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때 인문학 부흥운동을 하면서 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때 그 성카기신 이원영 선생을 모셔다가 인문학 부흥운동의 어떤 바람잡이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분이 강연을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해서 아주 잘 써먹고 있는 일화입니다. 중국에서 말하자면 장개석 군이 중국 본토에서 오택동 군한테 패해서 대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대만은 일본 영향을 받아서 일찍부터 문명적으로 개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개석 군이 대만에서 처음으로 수도라는 걸 봤어요. 수도 꼭지에 틀으면 물이 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죠. 펌프나 이제 우물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수도 꼭지를 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러다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설문점에 수도 꼭지를 팔더래요. 너무 반가웠죠. 야, 저 수도라는 게 여기 있구나. 그 수도 꼭지를 사다가 벽에다 때려 박았대요. 틀었더니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당연히 안 나왔죠. 그래서 사기당했다고 철물점에 가서 행패를 부렸다는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그때 이원영 선생님 참 제사지요. 말도 재밌게 하세요. 그러면서 인문학이라는 건 그것과 같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학문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은 배우면 바로 쓸모가 있다. 그건 수도꼭지다.
많은 학문들은 수도꼭지처럼 바로 일상적인 편의가 있는데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아도 수도꼭지로는 물이 안 나온다. 배관이 있어야 되고 맨 근원으로는 수원지가 있어야 된다. 수원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다, 인문학은. 그러나 수도꼭지가 아무리 많아도 수원지가 오염되면은 맑은 물 먹을 수가 없다. 인문학이 일상생활에 별로 쓰임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천시하다가는 나중에 수도꼭지 같은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맑은 물 먹을 수가 없다. 인문학은 그런 학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중시해야 된다고 하면서 강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수원지를 돌보듯이 우리는 인문학을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의 오시는 분들, 들으시러 오신 분들 상이 좋다는 얘기는 적어도 자기 삶의 수원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이 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수원지 관리를 하시는 분들. 참으로 그 참 일상적인 바로 편의를 주는 학문보다 인문학 강의를 들으러 온다는 건 그만큼 어떤 삶에 대한 어떤 통찰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요. 어디서 또 저 회매인지 어디로 거기로 샜는지 모르겠어요. 상리위진 거기에 나오는 강감찬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상이 어려운 것이 이 40 넘으면 상이 달라집니다. 큰 선행을 하면 상이 달라진다는 일화는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 중국 배효인가 하는 승상은 빌어먹을 상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상 관상제가가 어느 날 위에 보더니 당신 무슨 일을 했느냐? 상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 근데 엄청난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이런 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러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마가 졌는데 큰 개미집이 그 풀하고 더미하고 집 채로 통째로 떠내려가는 걸 그 생명이 아까워서 그걸 건져 올려서 마른 땅에 놔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집 전체의 그 생명이 무시무시한 생명이 그 생명 살렸다는 그 자비심 같은 것이 영향을 줘서 상이 변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으니까 상이 변하죠. 상도 변하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굳어진 상은 고쳐지지가 않는데 대개 골상과 살부통은 변하고 그 밑에 나중에 잔기관으로는 관기찰색이라고 해서 피부 밑으로 기색이 돕니다. 기운이 빛깔이 드러나요. 그거는 정말 어느 정도 고수가 아니면 기색을 보기가 힘듭니다. 골상과 이건 봐도 바로 영향을 끼칩니다. 기색이 나타나면 무슨 궁에 무슨 기가 떠든다. 그러면 바로 얼마 안에 그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상학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변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명으로 완전히 고정된 것도 아니나 그러나 어느 정도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잘 보십니다. 근데 그게 체계화하지 안 됐을 뿐인 거죠. 요게 이제 상학입니다. 수상도 마찬가지죠. 누구는 또 귀상만 봐도 다 안다고 하는데 다 있을 거예요. 특히 통계자료는 나오겠죠. 요건 상학입니다. 누구는 자동차 상도 있대요. 내가 아는 분 딸이, 그건 믿어야 돼. 믿거나 말거나 한데, 새 자동차 모델이 나오잖아요. 저 차는 많이 팔린다. 그러면 되게 많이 팔리고, 저 차는 틀렸다 그러면 안 팔린대요. 그러니까 자동차상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말 다 했죠.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명학. 명학은 뭐냐? 어떤 존재가 타고나는 조건.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과 어떤 생명에너지 성격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눠드릴 교재 그것도 나오니까 적지 않으셔도 돼요. 명학은 뭐냐? 명학의 대표가 사주입니다. 타고난 연월일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가장 소박한 명학의 형태는 뭐냐? 혈액형 성격론도 명학입니다. 혈액형 성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죠. 그건 맞는다는 사람도 맞아. 그것도 명학입니다. 혈액형에 의해서 어떤 생명에너지나 성격이 결정된다고 하니까 그 조건이 평생의 뭘 결정한다? 명학이죠. 이게 명학의 일부입니다. 일종입니다. 서양에서는 그 명학이 그 점성술입니다. 무슨 궁의 운명을 타고났다. 무슨 별자리의 운명을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성격과 뭐 인생, 연애운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이것도 명학입니다. 어떤 조건, 그
생명체나 어떤 것이 타고나는 조건에 의해서 평생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명학이죠. 그 중에 가장 세련되고도 철학적인 연원을 가지고 아주 그 고도로 발달한 명학이 바로 사주학입니다. 사주학. 사주라는 건 여러분 아시기만 네 기둥입니다. 연, 월, 일, 시가 사주입니다. 팔자죠. 사주가 두 개로 구성돼요. 천간, 지지. 천간은 갑을병경, 무기경, 신임계. 지지는 자축인, 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두 개 합하면 60이 되죠. 이게 60갑자죠. 60. 요것에 의해서 천간, 지지하니까 사주가 팔자입니다. 사주에 무슨 년, 무슨 월, 무슨 일, 무슨 시. 그러니까 팔자죠. 이 팔자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주 팔자가 결정한다는 건 뭐냐? 여덟 글자가 천간지지인데 이 천간지지가 전부 음양에, 아니 오행에 배치가 됩니다. 오행. 그러니까 사주는 오행의 중심을 뿌리를 둡니다. 오행학입니다. 오행. 오행은 아시죠? 목화, 토, 금, 수. 일주일 가운데 1월을 빼면 화수, 목, 금, 토가 오행입니다. 화수, 목, 금, 토. 오행이죠. 오행, 그러니까 천간도 오행에 배치가 되고 지지도 오행에 배속이 됩니다. 천간은 10개니까 딱 2개씩 배치가 됩니다. 갑을 목입니다. 병정 화입니다. 무기 토입니다. 경신 금입니다. 임계 수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둘둘둘둘 목, 화, 토, 금, 수로 쭉 배치가 됩니다. 10개죠. 지지는 12개입니다. 12개는 다섯 오행에 배치가 되면 안 맞지요. 토가 두 개가 더 많습니다. 해,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율, 술, 해, 마지막 해하고 첫대 자구가 수입니다. 축이, 그 사이에 들어간 축이 토입니다. 인, 묘, 목입니다. 진이 토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가 하나씩 끼고 둘 들어가고 토 하나, 토가 네 개가 들어가서 12지가 배속이 됩니다. 사람이 사주 팔자를 쭉 적어 놓고 거기다가 천간 지지를 붙이게 되면은 오행이 상생상, 오행은 또 상생상극이 있습니다. 오행의 배치표가 나옵니다. 오행으로 꾸며진 팔자의 어떤 그림이 나옵니다. 오행은 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상생상극이 있습니다. 상생, 서로 도와주는 관계. 상극, 치는 관계. 해치는 관계. 아시죠? 수생, 수는 뭘 도와줘요? 수생, 목. 목은요? 목생, 화. 화생금, 아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 다음에 다시 수생목. 그러니까 수생목, 수목, 그 다음에 목생화, 그 다음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돌아갑니다. 상극의 관계, 이기는 관계. 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물은 뭐를 이기냐? 수극화. 물은 풀을 이기고. 네? 화극금. 화는 금을 이기고.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기는 관계. 치는 관계. 그러니까 이렇게 오행을 배치하고 거기다 목화토금수를 쭉 이렇게 적어놓다 보면 이 사주의 그림이 나와요. 이 사주는 뭐가 중심인 사주다. 이걸 나무를 살려야 되는 사주다. 나무가 중심이 돼요. 요걸 살리고. 그러면 그 나무가 중심이 되는 사주면 주변에 뭐가 있어야 좋아요? 물이 적당히 배치가 되고. 근데 나무가 중심이 되는 사주인데 나무를 이기는 게 뭐죠? 금이죠. 금이 쫙 깔렸어. 그럼 이거 사주가 흉한 사주가 돼요. 흉한 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그 딱 그 천편일률적인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사주가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또 그 잘 모르는데 또 저한테 그 사주 가지고 요즘 아니 제가 얘기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그 쭉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전부 평생의 운명을 보는데 사주는 운하고 명이 이제 또 달라요. 첫째 어떤 존재가 태어나면은 그 오행의 배치에 의해서 명이 결정이 돼요. 명. 명이라는 건 그 사람의 생명 에너지예요. 생명 에너지 성격이 딱 결정이 돼요. 말하자면 목이 중심인 사주고 뭐든. 그 다음에 운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걸어갈 시간의 통로. 평생을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통로가 있죠? 거기가 도로가,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자동차와 도로 사정의 관계예요. 영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의 타고난 힘, 생명 에너지,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파해야 될 도로가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나요? 근데 도로 사정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서 도로 사정도 또 관계가 있어요. 도로 사정과. 자, 쉽게 얘기해서 세단형 자동차면은 포장도로라면 아주 안락하고 좋아요. 그런데 세단형 자동차가 비포장도로를 가면 어떤지 한번 겪어보신 분. 그건 정말 지옥입니다. 세단형, 차 밑에도 낮고 쿠션은 좋은데 이게 굴곡심한 비포장도로를 달려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이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아요? 사륜구동형 그런 게 좋아요. 어쨌든 달라요. 포장도로면 세단형이 좋죠. 근데 아무리 해도 무슨 차고 똥차면은 아무래도 힘들어요. 어떤 도로라도 힘들어요. 아, 트럭형도 있어요. 집 많이 실어야 되면 트럭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주는 대개 어떻게 보느냐? 내 차는 대개 어떤 차다?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죠? 20살부터 30살까지 아니면 20몇 살부터 몇 살까지 10년 대운이 해가지고 그때는 도로가 좋다. 네 차하고 딱 맞는다. 그때는 아주 편안하게 운행할 수가 있다. 근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10년이나 뭐 아주 불포장도로고 아주 힘들다. 이때는 조심운전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사고난다. 이겁니다. 요 함수 관계를 알려주는 게 사주입니다. 사주 보는 건 되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들, 사주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봐. 어우 대단하십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결정론이 아닌 것이 굉장히 좋은 차에다가 포장도로라고 해서 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부주의하면 사고 나요. 세 번째 요소, 운전자의 자세입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요. 아주 똥차인데 비포장도로가 아주 힘든데도 아주 조심조심 운전하면 무사고 주행이 가능해요. 그러나 벤츠에다가 아주 그냥 뭐 고속으로 깔렸다. 그걸 잘못하면 거기서 대형사고 나요. 대형사고 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주입니다. 사주도 그 아까 조금 얘기 전에 얘기하려다 말한 건데 저는 이제 철학과 출신이에요. 철학과라는 건 뭐냐? 언제나 물음표를 찍는 게 철학과예요. 철학과는 철학은 답이 없어요. 언제나 물었어요. 귀찮은 과죠. 그런데 저는 언제나 그래서 제가 모토로 삼는 게 느낌표 찍기 전에 물음표부터 찍자. 우리들은 자꾸 감탄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감탄하기 전에 진짜 그래 하고 묻자는 거예요. 이 철학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자꾸 물음표부터 찍으셔야 돼요. 진짜 그래? 그 저는 이제 가끔가다 물음표 찍어서 남들 괴롭히는 게 이제 그 특기는 아니라도 그런 게 있는데 사주 보는 분한테도 제가 가끔 시비를 잘 걸어서 귀찮게 하죠. 사주 그거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그 사람 운명이 같아?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장난치. 아 요새는 말이야 제왕절개가 발달해서 시간을 미리 정해서 태어나대. 안 그래요? 그러면 영혼 호골이 막 줄줄이 태어날 거 아니야? 이 제가 물음표를 찍는 겁니다, 물음표. 그 사주를 잘 본다는 분한테 제가 물음표를 찍어, 물으니까 그 사람 또 그 양반 대답은 또 재밌어요. 야, 그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사주쟁이도 급이 많아. 자기 가까이 있는 사주쟁이한테 좋은 시가를 해서 뽑아서 애를 낳는데 잘 보는 사주쟁이에 보면 그 엉터리 씨를 뽑아가지고 결국은 지 팔자대로 나가는 거야. 그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은. 그런데 사주쟁이도 급이 있다는 말은 또 틀림이 없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사주쟁이 급수 매기는 걸. 아니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굉장히 사주를 거의 신기가 들렸다고 할 정도로 사주를 잘 보는 어른이 있었어요. 또 대학 선배 중에 또 사주에 굉장히 자기가 통달해 있다고 하는 분이 또 아니에요. 젊어요. 이제 제 선배니까. 두 사람을 막 일부러 만나게 했어요. 근데 제 선배가 한참 어르신이니까 제 선배가 이제 젊으니까 인사를 드리고 하나를 쭉 내밀더라고요. 사주를.
그러면서 이거 제 아들놈 사주입니다 하면서 그 어르신한테 내밀었어요. 제가 바로 옆에서 본 거니까 제가 적어도 거짓말을 안 해.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사주를 보시더니 뭐 딴 건 자네도 앵간히 볼 텐데 그 애 오줌병이 좀 있네. 고쳐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 선배가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이 선배 아들이 오줌소태라는 게 있대요. 오줌병이라는 거 저는 잘 모르는데 아 오줌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 굉장히 고생하라며 안 나서 잘. 그러니까 이 선배가 그냥 기가 팍 꺾이더니 선생님 이게 여기 오줌병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피식으로 그냥 있어. 그러니까 이 선배가 급격하게 공손해졌어. 태도가. 그러더니 딴 사주를 또 꺼내더니 하나 자기가 이제 그냥 막 질문하기를 저는 이 사주를 이렇게 푸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면서 풀어. 근데 그 옆에서 들으니까 이 사주는 나무가 중심인데 물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푸니까 한참 들으시더니 그 어르신이 자네는 그러니까 죽은 사주를 보는구만. 그러니까 선배가 깜짝 놀라, 예, 왜 제가 보는 사주가 죽은 사주인가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래, 그게 나무가 중심인 사주는 맞아. 그런데 그 나무를 잘 봐. 그 나무가 봄나무야, 여름나무야, 가을나무야, 겨울나무야? 그러니까 이 선배가 또 멍하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이거 겨울나무인데요? 그러니 어른이 한마디 탁 해버렸다. 그래, 겨울나무에다 물 대면 잘 사나? 겨울나무에 물 대면 얼어 죽어. 겨울나무는 무조건 나무는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겨울나무에다 물 대는 그런 식으로 보는 사주는 죽은 사주고 겨울나무는 오히려 흙으로 좀 덮어줘야 돼. 따뜻한 흙으로 덮어줘. 그래야 겨울을 나지. 겨울나무 나무가 물 필요하다고 해서 물 댄다는 식으로 그 사주 보는 건 죽은 사주 보는 것이야. 그날 제가 완전히 그 선배가 판정패, 아니 판정패 정도도 아니고 거의 쾌오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주댕이도 급수가 있다는 말을 제가 좀 믿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얘기하지 아까 아니 저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손주가 태어나는데 어느 날 제왕절개를 하기로 해서 몇날 며칠을 받았대요. 선생님 이거 그냥 좋을지 봐주세요. 아니 사주 못 보는 사람한테 또 왔어요. 아 이게 참 답답해. 일단 이렇게 딱 봤더니 그냥 곤란할 내가 봐도 곤란할 것 같아. 사주 이론을 어떻게 뽑았느냐. 말 다리 뭘 말 했는데 말 다리야 다리. 날을 뽑으니까 말 날이야. 시도 말시야. 오오오오 말이 네 개가 겹쳤어. 아니 사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덟 가지 중에 말이 네 개가 불이 그러니까 네 개가 겹치면 그 사주가 균형이 좀 깨지잖아요. 아니 팔자 가운데 네 개가 불이 들어갔어. 그래서 아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내가 보기도 여덟 글자 가운데 네 개가 불이다. 그 균형이 너무 치우쳤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 날짜를 잡아보자. 그래서 사주 이제 제 주변에 보는 친구가 있어. 이거 한번 뽑아봐. 그랬더니 아 이건 좀 힘들겠다고 너무 세다고. 불이 네 개가 겹치니까 좀 힘들다. 그럼 자네가 하나 뽑아보게. 그래서 후배니까 그 친구한테 그래 무리 없는 날로 다시 뽑아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되게 고맙다고 아주 제가 아주 치아를 굉장히 받았지요. 하여튼 그런 이게 사주입니다. 자 사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주도 한 번에 다 발달한 게 아니라 당사주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사주 보는 거 뭐 역마살 들었어 뭐. 그건 굉장히 소박한 사주입니다. 당대 사주가 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당명 지나면서 송대 가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져서 사주책만 해도 책 서가를 꽉 채웁니다. 연애자평, 명리정종, 뭐 자평진전, 적천수, 적천수천미 어우 저 보다가 사주는 포기했어요. 아유 내가 언제 사주까지 한다고. 그래서 그냥 기본은 일어나라도 사주는 저 안 봅니다. 자 사주가 그렇게 그것만 해도 그랬다면 그럼 주역은 뭐냐? 마지막에 요게 명학이라면 주역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갑니다. 점학입니다. 상명 여기 써도 되나요? 이제 처음에가 상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명학입니다. 마지막에 주역은 점입니다. 점. 상명점. 점이라는 것은 뭐냐? 상명점.
점이라는 것은 평생의 굴곡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할 때 이 일을 하면 좋겠느냐 어떠냐,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요거냐 저거냐 할 때 그때 치는 게 점입니다. 요 일을 하면 길하냐 흉하냐, 이 사업을 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 좋으냐 이 사업을 하면 좋으냐, 요때 치는 게 갈림길. 사람이 살아갈 때는 계속 갈림길을 만나죠. 선택을 해야 되죠. 참 프로스트라는 시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걸어보지 않은 길. 여러분들 걸어보지 않은 길 얼마나 많으세요? 그 길을 걸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그때 선택을 요쪽으로 했으면, 결혼도 이 사람 안 하고, 안 하고 이 사람하고 했으면. 그런 생각해봤자 면번을 붙이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계속 갈림길을 만납니다. 결혼 나오니까 그 우스개가 생각이 나오네요. 결혼 선택. 결혼은 어차피 판단력 부족으로 하는 거래요. 결혼은. 이혼은 뭐 때문에? 인내력 부족으로 하는 거랍니다.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참 인생의 진리예요. 판단력이 한번 부족해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콩깍지가 씌우든지. 이게 판단력 부족으로 하는 결혼. 이혼은 인내력 부족,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고 한다는데 하여튼 어떻게 판단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인생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그 기로에 올바른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 삶을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이 더 좋으냐를 도와주는 것을 바로 점학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까? 점학은 굉장히 여러 형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장 아주 유치하고도 평범한 점학이 뭘까요? 점법이? 동전 던지기입니다. 앞뒤 동전 요거 던져서 앞이면 뭐 뒤면 뭐. 그런데 여기 저 나이 또래보다도 더 어르신도 많으니까 그거보다 더 유치한 점학이, 점법이 있었습니다. 뭐죠? 아실 텐데 말을 안 하시나. 침튀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그거 안 해보셨어요? 저기 하시네. 아시네요. 저 어르신. 우리 침튀기를 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침대에서 탁 치면은 튀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침튀기라는 아주 유치한 전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점입니다. 어떤 쪽으로 가느냐 선택. 미래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그런 노래 있었죠. 한치 앞 압니다. 우리는 되게 아는데 그렇게 엉망. 그러나 불확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럴 때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보조를 빌리고 싶어해요. 보조수단. 그게 점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뭐 좀 더럽지만 침튀기기 말고 가장 기본적인 점법이 동전 던지기입니다. 앞뒤. 그리고 점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점학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런데 최고봉이 점학인데 주역이라는 점학은 동전 던지기의 와 연결됩니다. 바로. 주역의 점괘를 뽑으면 음과 양이에요. 음과 양을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역의 괘를 뽑으면 여섯 개의 획이 나옵니다. 8개가 있죠. 태극기에 있는 8개 두 개를 위아래로 겹친 게 바로 64개입니다. 주역은 64개로 점을 칩니다. 근데 64개를 뜯어보면 음양이라는 두 개의 부호죠. 음양이라는 두 개의 부호 하나를 동전의 앞면 하나는 뒷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전 던지기 여섯 번 한 것하고 똑같아요. 동전 던지기 여섯 번과 주역 점괘의 모양이 같아요. 그러면 동전 던지기 하면 되지. 왜 주역은 배우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주역은 단순한 동전 던지기의 연속이 아니라 음양이라는 가장 어떤 형이상학적인 원리를 담은 우주의 원리를 담은 두 개의 부호를 통해서 어떤 괴를 형성하고 괴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일을 괴로 추상해서 드러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역의 점은 동전 던지기 여섯 번 한 것과 결과는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진짜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은 가장 원시적인 전법에서 시작하지만 최고의 원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신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학문 중에는 아마 최고봉이라고 할 겁니다. 학문에서 따지면 에베레스트 산이 최고봉인데 제가 그러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제가 최고봉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말은 감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역이라는 것은 좀 험한 산이기 때문에 다른 고전은 그냥 읽으면 편하게 읽는 만큼 배워요. 근데 주역은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주역이라는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장비를 갖춰야 돼요. 등산 장비.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주역이라는 산이 되게 어떤 산이고 어떤 장비는 필요하고 어떻게 올라가면 된다는 안내.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은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뭐가 또 필요하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되죠. 베이스 캠프가 없으면은 높은 봉을 등정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주역이라는 산을 올라가는 베이스 캠프 정도는 어떻게 잘하면 차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건 제가 장담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주역이라는 산에 대해서 안내인 역할을 하고 어떻게 코스가 어떻고 어떤 것들이 있고 봉우리는 어떤 봉우리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장비는 필요하다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안내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처음에 뭐 점을 주역 이거 한 학기 배워서 점을 쳐가지고 인생의 행로를 좀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야무진 꿈은 안 꾸시는 게 좋다. 제가 그렇게 말. 그러나 저는 또 점을 권합니다. 점을 권해요. 저는 점은 전혀 해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점은 가끔 쳐보라고까지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주역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쭉 강의해주고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학생들한테 내 문제를 점을 쳐서 너희 학우들 앞에서 발표해라. 네 점친 결과를 발표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황당해하다 재밌어요. 아 그런데 정말 시켜놓고 보면은 자는 진짜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기막히게 맞추는 애들이 있어. 맞추는 게 아니라 잘 끼워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자, 이게 내가 이런 문제를 윗괴를 뽑아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하, 참 귀신같이 한다. 그런데 너무 대개의 문제점이 뭐냐? 견강부회가 많아. 자기 문제를 자기 결론이 나 있어. 머릿속에 이것대로 이거 여기로 가고 싶은 게 이미 결정이 나 있어. 점괘를 거기다 맞춰서 풀어. 그러면 대개 그 엉터리 점괘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을 쳐놓고 점을 치는 건 좋다. 치는 건 좋은데 점을 쳐놓고는 반드시 기록을 하랍니다. 내 이 점을 쳐서 이렇게 풀었다. 이 점괘를. 그 이런 선택을 했다. 반드시 기록을 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나중에 봅니다. 내가 이 점을 쳐서 이렇게 풀었지.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얼마나 눈앞에 벌써 색안경이 쓰여서 엉터리로 풀었나가 보입니다. 수양이 됩니다. 자기 수양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욕심에 가리워져서 점괘를 엉터리로 해석을 했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또 효과가 없느냐? 있습니다. 점이 좋은 점이 뭐냐? 아, 되게 2시, 4시 반까지라고 했나요, 강의가? 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이제 좀 하다 쉽니다. 한 번은 반드시 쉬는데. 저는 이렇게 사실 한 시간 이상을 안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하루에 두 갑씩을 담배를 폈습니다. 그러다가 끊은 지 한 8년 됐습니다. 담배 끊기 쉬워요. 왜냐? 안 피면 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안 피면 돼. 제가 담배를 그렇게 끊었습니다. 안 피면 되니까. 피고 싶죠. 엄청나게 피고 싶죠. 그러나 안 피면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해도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한 40년을 하루에 두 갑씩 피다가 한 8년 전이죠. 8년이 딱 8년 때 8년이 넘었네요. 9년 가까이. 오늘 집에 차를 몰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차 안에 생각이 났어. 내가 참 자유롭게 살자는 것이 내 모토인데 참 전 구애받는 게 싫습니다. 그 저는 좀 헐렁합니다. 사람이 헐랭이고 제 좌우명을 얘기하라면 또 우스갯소리로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말자 뭐 그러다가 남한테 좀 미안해. 나 지금 그렇게 삽니다. 저 편하게 아주 그냥 용쓰면서 살리는 체질은 아니에요. 계획 세워가지고 확 안 합니다. 그런데 참 그거 함부로 할 게 아닌 게 미뤘던 내일이 떼져서 옵니다. 한 번에 와요. 아 그때 아주 죽겠어요.
되게 글 쓰는 걸 미루거든요. 그럼 그 뭐야 마감이 한 번에 닥쳐와요. 그래서 날밤 새우고 때나지면서 그때마다 후회를 하죠. 왜 내일로 미룰 수 있는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오늘 하지 말자. 그 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버릇이라서 글 쓰는 게 잘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헐랭이로 사는데 갑자기 또 제 거기로 갔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제 평생을 또 제가 부끄러우면서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평생 40년 몇십 년을 교수생활을 하면서도 강의 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좀 부끄러운 얘기죠. 처음에는 교수 초창기에 강의 노트를 만들어 봤어요. 강의가 안 돼요. 포기됐어요. 그래서 강의 전에 오늘은 요 강의 한다고 머릿속에 딱 놓고 와서 그냥 해버립니다. 쳐다보고 하지? 이걸 쳐다보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헤매니즘이 되죠. 헤매니즘이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40년 그 담배를 아주 쉽습니다. 근데 쉽기는 쉬운데 고생을 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그래서 가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왜 구애를 받지 담배. 그러니까 담배를 40년 하루에 두 갑 피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요? 한번 보세요. 40개 피를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 분 안에 반드시 하나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니까 구석구석마다 담배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몇 갑, 차 안에도 몇 갑, 연구실에 몇 갑. 그것도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갑자기 끊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피든 담배가 몇 갑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디 구석에. 치우질 않아서 기념으로 남아. 그 집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 나 오늘 저 담배 끊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냐? 정말이지. 나 끊어. 그냥 차 안에 집에 가다가 담배 끊는다고 마음 먹고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담배 끊기 쉽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안 피면 되니까. 근데 엄청나게 그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석 달쯤 지났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사태가 왔어요. 잠이 안 와요. 저는 머리 대면 자요. 아들이 저를 참 제가 존경할 구석이 꽤 많은데 아들 녀석은 딱 두 개를 존경한 것 같아. 아빠 자는 거하고 먹는 건 못 당하겠어. 머리 대면 자니까. 못 먹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잠이 안 와요. 두 번째, 못 먹는 게 없던 사람. 아들 녀석이 저를 비난했거든요. 아, 내가 맛있다고 먹는 아들 녀석이 비난 쪽으로. 아빠는 맛없는 게 뭔데요? 그럴 정도였는데 밥을 딱 봤는데 밥맛이 없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와요. 딱 거부감이 와요. 그거 좀 심각하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 얼른 난 이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의사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랬더니 문제가 있대. 그럼 가야 알았어. 내가 병원 갈게. 그랬더니 의사 친구가 갑자기 어떡하려고? 근데 건대 교수인데 건대 병원을 가면 되지? 그랬더니 연대 의사였어요. 그 연대로 와. 야, 건대 의사가 왜 연대까지 가니? 교통도 불편한데. 그랬더니 니는 그런데 남들이 정신과 간다고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봐.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연대로 와. 내가 예약해 줄게. 그럼 그 이튿날 예약을 했다고 오라고 하면 제가 연대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다 듣더니 참 김빠지 돼요. 갱년기 우울증인데요. 세상에 이런 또 무슨 일이 있어. 그래서 그러더니 의사 설명이 그래요. 갱년기 60이 넘고 그러면 떠나는 게 많대요. 주변에 사람 죽기도 하고 자식도 떠나고 그래서 허전해지는데 선생님은 40년 동안 쭉 훌군 만나던 친구를 하루에 그냥 40번씩 만나던 친구를 작별의식도 안 거치고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이별의식도 해서 이게 충격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 보내니까 이게 약간 취약해진 탁 치니까 이런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오면은 알았다고 약 먹었어요. 두 달 먹은 것 같아요. 바로 나섰는데 저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정신적인 질환이나 목적인이나 똑같은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저는 그걸 숨길 생각도 없이 강의하다가도 야 나 우울증 왔어 그랬더니 애들이 다 좋아해. 나쁜 놈들이 주변 교수들한테 얘기하다 내가 우울증 걸렸어 그랬더니 어떤 요 교수는요 괘씸한 지금도 괘씸해. 이제 선생님 저하고 좀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똥폼을 잡고 다녔으면 쉽게 얘기해서 교수가 우울증 걸렸다니까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냐. 이건 내가 평소에 내 인격관리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게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나게 신경따발이 굵고 거의 도사 비슷하게 막 행행거리고 다녀놓으니까 우울증 걸렸다니까 사람들이 웃고 반가워했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저는 한 두 달 남짓 약을 먹었습니다. 그럼 바로 나섰는데 하여튼 그런 건데요. 아, 왜 갑자기 거기까지 또 갔습니까? 내일은 그것도 잘 찾아갔는데 요즘은 평생을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요. 그때 예전에는 강의 들어가기 2시간 강의라고 딱 하면은 그냥 쫙 했어요. 그리고 딱 강의 없이 노트 없이도 충분히 다 했는데 한 60 넘어가면서 하나씩 빼먹어요. 강의를. 어? 빼먹어요. 근데 이제 그 고전 정도로 안내를 해드릴 거라는 얘기를 쭉 하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을 쳐놓으면 기록을 하면은 반드시 나중에 반성이 돼요. 자기가 점칠 때 자기가 또 얼마나 색안경, 감, 자기 욕구라는 색안경을 쓰고 있었던가가 돌아봐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색안경이 있다고 낀다고 하더라도 점을 치고 나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자기 판단에 어느 정도는 효과를 주는 것이. 일단은 주역은 점을 딱 치고 나면 가장 황당한 결과가 나와요. 점을 치면 딴 점은 굉장히 가시적인 결과가 나는데 주역의 점을 치고 나면 내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는 작대기 여섯 개가 답으로 나온 거예요. 여섯 개의 괴가 여섯 줄로 된 이 괴하고 내가 점치려는 거를 맞춰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맞추자면은 자연히 약간 두뇌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두뇌 노동이 상당히 유익해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의 기로에서 조금의 판단을 할 때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굉장히 간단한 어떤 방법으로 인생에 성공한 분을 알아요. 그분은 터무니없는 일을 당한다든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바로 반응하기 전에 반드시 아, 참 그 이상한 사람이네. 아, 그 참 이상한 일이네. 이 생각부터 했대요.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아, 그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 순간에 수만 번 쉴 여유가 생긴대요. 마음에. 조금 여유가. 바로 그냥 이상한 사람한테 바로 욕하고 됩니다든지 하기보다 아, 그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는 순간에 조금 여유가 생긴대요. 조금 여유.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반응하고 그 생각도 없이 탁 반응할 때하고 다르대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원동력은 그 생각한 덕이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충분히 공감을 해요. 우리가 보통 심각한 사태 딱 당면하면은 급해져요.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의 여유를 가지면은 판단이 조금은 나아져요. 자. 요 얼마 전에 그 어릴 때 갔던 저 계룡산 계곡에 갔어요. 그 계곡에 제 추억이 있어요. 동생하고 놀러 갔는데 동생이 헤엄을 못 쳐요. 계곡물이라 다 얕아요. 가운데만 깊어. 동생 키 넘기는 가운데 한 발자국 정도야. 거기다 동생을 밀어넣었어요. 제가 장난으로. 그랬더니요. 한 발자국만 걸어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물에 잠기더니 못 나와요. 거기서 어프 하면서 물을 먹어. 놀래서. 그게 제가 끌어내준 기억이 있어요. 끌어냈더니 막 형을 패려고 하더라고. 화가 나서. 사람이 급한 처지에 들어가면 그만큼 판단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떴다 가라앉았다요. 그런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경우에 처했는데 걸어서 나온 친구가 있어요. 좀 깊은 데인데 헤엄은 못 치고 개헤엄 같은 것만 칠 줄 아는데 머리가 잠겼는데 쥐가 났어요. 근데 그래도 빠졌는데 물을 몇 모금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래요. 근데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느냐? 가라앉아 버렸어 아예. 나오려고 허프거리지는 가라앉고서 물이라는 게 바닥을 차면 부력 때문에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디딜 수 있는 발로 가라앉았다 툭 차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방향을 판단이 되잖아요. 어디가 얕은 데인지. 그럼 도로 가라앉아서 스스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여서 얕은 대로 조금 한 걸음이라도 걷고 또 차고 나오고 가라앉아서 또 차고 나오고 그 걸어 나온 놈도 있어요. 이건 존경할 만하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이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서 조금의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조금 더 나은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이 누적되면은 굉장히 큰 차이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점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젊게 하고 자기 문제하고 일단 맞추고 책을 통해서 보는 순간에 일종의 자기가 부딪힌 사태하고 자기 사이에 조금의 간격을 둬요. 여유를 둬요. 그러고 나면은 점괘를 꼭 맞추든 못 맞추든 간에 자기 판단에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답을 찾기는 힘들어요. 인생은 정답이 없죠. 정답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뺏기면 되니까. 근데 뺏길 수 없는 게 인생이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모범 답안을 도출할 수 있는 원리는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믿지만 성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 뭐냐? 성공하려면 첫째, 자기 삶에 대한 큰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없이 성공하는 사람 못 봤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열정만 가지고 성공한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드물지 몰라요. 열정과 반드시 따라야 돼. 열정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성공의 조건? 자기 문제에서 한 발 빼서 자기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눈. 요것이 또 필요해요. 요 두 개를 갖춘 거의 성공을 합니다. 뜨거운 열정,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만 가지면 그 속에 매몰이 돼요. 반드시 또 성공의 조건으로 표현하는 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세. 이 두 개를 갖출 수가 있다면 거의 성공한다고 봐요. 근데 주역의 점은 자기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한번 부호를 통해서 재해석하는 그런 여유를 줘요. 그래서 저는 점을 권합니다. 오히려 점을 권하면 미신을 권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문제를 한번 괴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점친 기록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수양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역점이라는 건 굉장히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점을 치실 수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점을 치실 수만 있게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괴를 풀이할 수 있는 눈을 얻게 돼요. 왜? 주역점대로 다 나오니까 그대로만 풀으면 되지 않냐?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주역점이라는 건 괴에 나오는 점사, 주역책에 나오는 점사는 대표적인 글이에요. 대표적인 예예요. 이제 쉴 거예요. 딱 쉴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몰라요. 예 하나만 들고 끝낼게요. 제가 이제 주역 미신업을 한다는 분이 있어요. 아, 이분이 미신업을 했었어요. 이 저자가 한동안 딱 이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미신업 한동안 꽤 잘 나가서 김홍신이 쓴 인간시장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양반이 나와요. 딱 이름이. 그때 이름을 걸고 하던 가게 상호가 나와요. 어디 앞에 누가 뭐 잘 본다는. 그 정도로 꽤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딱 3년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왜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야 애들도 그런데 아빠가 미신업자라고 할 순 없잖아. 그랬어요. 이 양반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런데 제가 그 미신업을 할 때 제가 뒤에서 계속 많이 봤습니다. 가서 많이 아는데 어떤 날은 딱 와서 점을 치는데 점괘가 뭐냐? 주역괘의 첫 번째 게 건이천괘라고 하늘괘예요. 괘 이름, 괘가 아주 점사도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배울 괘인데 나르는 용이 쫙 나오고 용이 나와요. 쫙 아주 그림이 근사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점을 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점치냐? 그 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 점 다 가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아, 그 점 아주 기분 좋은 점괘인데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선배가 야 태용아 이게 하늘괘다 하늘괘. 근데 하늘괘는 말짱황이다. 아, 잡히는 게 없다 하늘이라는 건. 근데 이 사람은 돈 벌려는 거다. 돈이라는 건 손에 쥐어져야 돼. 이 괘 뽑아서 돈 버는 거 성공한 거 나 본 적이 없다. 말 되죠? 건이천괘예요. 첫 번째 괘. 하늘괘라 용으로 비유되는 괘인데 이 괘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게 딱 들어와야 되는 괘하고 이 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괴는 점사는 주어지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은 알아야만 점을 치고도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주역 기본 툴은 도구는 배워야 된다. 그게 제가 도구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